30분인데 왜 아직 안 왔지? 저 혹시 맞나요? 총알은? 네? 총알. 현금 말이에요, 현금. 아, 네. 잠깐, 물건부터 보시죠. 그러시죠. 품질 보증합니다.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거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만. 네 누구냐? 걸렸다. 아니 그냥 저는 연금마켓 판매자인데요. 네? 어! 찬우다! 지아! 야! 야 이 저거 봐! 거기 안 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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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이돌이다. 짠내 나는. 최근 인기 차트에 아이돌 그룹의 곡이 역주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역주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엑스피어스인데요. 2집 활동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엑스피어스는 2년 전 발표한 1집 타이틀곡 베러베러의 뮤직비디오가 차트 진입에 성공하면서 역주행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번 역주행으로 올라온 인기는 쉽게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난 은현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춤출 때 섹시하잖아. 난 시우가 좋아. 엄청 귀엽지 않냐? 너네? 시우랑 은현이 말고 누가 또 있나? 글쎄. 떡볶이나 먹으러 갈래? 한편 최근 들어 아이돌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명 아이돌 모 그룹은 가장 인지도 있는 아이돌 멤버만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인지도가 없는 그룹 내 멤버는 생활고에 힘겨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돈이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시작하는 게 이 바닥이라 데뷔하고도 진짜 내 손에 돈이 떨어지려면 연습실 비용, 트레이닝 비용 이거 다 까야 되는데.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올라간다. 아, 형. 우리 아직 저 스케줄 브리핑 남았어. 아, 귀찮게. 자, 다들 고생들 하셨고 스케줄이 만만치 않지? 장맨, 진짜 뒤지겠어요. 뭔 놈의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얼른 올라와서 잠들 자. 3년 만에 이렇게 바쁜 거니까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았지? 내일 시우랑 은현이 1박 2일 특별 게스트 촬영 있는 거 알지? 사전 인터뷰는 잘했어? 네, 그거 전화로 했어요. 그 작가 한 시간을 붙들고 있더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가려고 그래. 오전 촬영이니까 6시 콜. 몇 시간 못 잔다. 그거 녹화 하루 종일 뜰 거 아니야. 응. 찬이는 좀 낫다. 내일 라디오 하나 하고 오후에 화보 촬영 잡혀 있으니까 10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샵 들려야 되니까 일찍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휘연이는 나는 없다. 스케줄이 내일 딱히 없네. 조금만 기다려. 우와, 부럽다. 왜? 장맨, 저 이제 올라갈게요. 응? 잠깐만.
게어스 들어가. 얼마나 피곤한 머리만 대면 자냐. 스케줄이 헬이니까 그렇죠. 차에서 안 자면 잘 시간 없어요. 스케줄 많은 건 아는데. 하나 깨워서 올라와. 수고들. 뭐야, 형 안 씻어? 일어나서 씻을래? 어차피 잠깐 눈 붙이는 건데 뭐. 죽겠다 지금. 그래, 나도 그냥 잘래. 나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밤새면 체력, 체력이란 식량 수급. 김치 없는 라면은 정말 최악이야. 미안하다. 우리 친구잖아. 게다가 넌 잘 나가잖아. 자식은 새벽만 되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아이돌이다. 수많은 팬들의 인기를 등에 업은 엑스피어스. 하지만 내 팬은 없다. 보자 보자 보자. 올빼미 친구님 무서우고, 너는 내 운명님 무서우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 헬림! 감사합니다. 500kg 팬클. 와, 얘는 큰 손이가. 와, 얘도 큰 손 좀 한다는 게가. 와, 씨.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예. 제로투 참깨 가능? 제로투? 제로투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는 한참 됐다.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해볼게. 500개인데, 씨. 가지 뭐. 괜찮습니까, 형님? 더 흔들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아씨, 이 정도 됐습니까? 모닝콜 알바. 자기는 참꾸러기. 아, 빨리 일어나. 아, 혼나기 싫으면. 흥. 자네 아직도 자나? 언니 의장인데. 빨리 일어나. 전병력 기상. 전병력 기상. 오늘 아침에 실외 주모. 실외 주모다. 예? 아,
아니 이렇게 깨워달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근데. 돈을 벌어야 한다. 어쩌다 내 인생 여기까지 왔지? 그니까 대표님의 큰엄마의 조카의 진짜 절친한 친구의 형이 20살이 됐거든? 근데 인서울을 했대. 아, 여보세요? 왔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의 큰엄마의 조카의 절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노래 왜 해야 되냐고 이게 맞아? 나도 맞는지는 몰라. 야! 노래 아직 차트 안 보이냐? 형 노래?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 잘 되다가 왜 이러냐. 요즘 하도 아이돌들이 쉬고 올라오니까. 아니 솔로 가서 뭐 해먹고 살라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장르 바꿔보는 게 어때? 뭐? 야 나 차세대 솔로 가수 휘연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차세대 옛말이지. 이제 형 나이도 있고. 뭐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실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요즘은 아이돌 시대잖아. 혹시 엑스피오스라고 알아? 원피어스? 1집이 망했기는 했는데 2기 멤버 구한대. 형 커리어 정도면... 끊어! 자존심 있지. 차라리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 와! 무슨 의미냐 이제 와서 잠이나 잡시다. 고맙다. 피부 관리 된대. 짠 너무 좋아요. 나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불이 너무 푹신해. 아니 어떻게 1집이 대박이 터지냐. 그러게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 이분들이 다 니네 팬분들이시다. 어? 표현씨 괜찮아요. 섞이는데 좀 힘들어도 금방 적응될 거야. 갑작스럽게 들어간 비인기 아이돌 그룹 엑스피어스는 1집 뮤직비디오가 뒤늦게 대박이 터졌고 이슈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뮤직비디오에 나는 없었다. 부른 건가? 드디어 희연 인생도 26년 만에 빛을 보는 건가? 아니지. 활동 나이가 24살이니까 24년 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아무튼 그래. 노력하고 살다 보면 누구나 꿈을 이루는 세상이. 소녀 팬들이야. 내가 간다. 엑스피어스의 희연이야. 희연 오빠 멋있어요. 희연 오빠 멋있어요. 아 뭐야? 깜짝이야. 아이고 내가 더 깜짝 놀랐네. 아 뭐야? 아이고 피부 끝까지 다 흡수됐겄다. 아이고. 아 이모 때문에 깼잖아요. 뭐 좋은 꿈이라도 꾼겨? 똑같어. 아이고 좋은 꿈이면 뭐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을. 아유. 뭐라고요? 아휴. 아 일어나! 밖에 해가 중천이여. 아 좋다. 바로 왜 진짜. 아이씨. 안 자시잖아. 아!
아침부터 왜 또 라면을 먹어? 청소 다 했으면 들어가요. 근데 그 아이돌이 잠을 자는 직업이던가? 어제 새벽 스케줄이었습니다. 코 길어진다. 코 길어져. 어? 코요. 피노키오. 이 말에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갈 거예요. 개척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왔다. 서유 문자. 어? 이게 뭐야? 팔로우스가 무슨 아이돌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 사칭인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은현이가 바쁘거든. 아이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5678. 이제 휴대용이라고. 휴대용. 아, 휴대용이야. 어, 휴대용. 휴대용. 맞아 맞아. 거의 뭐 전화야. 아 전화. 사기꾼이 아닐까? 나를 비추네. Baby, you were so bright to me. Could take ice a few. 이제는 오늘.